네, 드디어 올 때까지 왔습니다. 이제 12월이 됐습니다. 아, 12월이 너무 빨리 온 게 아닌가 싶고 건조하고 일교차도 크고 여러모로 대비를 잘해야 되는 계절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12월에는 뭘 먹고 좀 건강하게 지내야 할까 이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차혜리 셰프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벌써 한 해가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 무서운 말인데 벌써 현실이 네. 돼버렸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게요. 네. 올해 마지막 뵙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네. 12월 식재료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겨울하면 요즘 상큼하고 달콤한 딸기를 먼저 이야기를 꼭 하신다고 하세요. 네. 딸기를 시작으로 해서 뭐 귤, 석류가 상큼함이라고 하면은요. 달큰함, 배추와 무, 파. 그 다음에 추위를 이기느라고 살이 더 단단해진 방어, 명태, 아기, 대구, 가자미, 삼치, 참숭어, 가리비. 아이고, 겨울이지만 아주 풍성해요. 네. 진짜 풍성하네요. 네, 맞아요. 늘 에피타이저도 소개를 해주시는데 이렇게 추운 날에 어울리는 에피타이저 뭐가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크림치즈하고 딸기 토스트를 제가 브런치로 오늘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와. 조리법 굉장히 간단해요. 딸기하고 크림치즈가 만나면 뭐 맛은 뭐 얘기 안 하셔도 부자는 되셨다고 하시겠죠. 네. 그럼요. 재료는 빵 한쪽하고 크림치즈 크기 두 스푼하고요. 딸기 세 개, 그다음에 건가류 5알, 꿀 큰 스푼으로 하나, 슈가 파우더 약간만 있으시면 되세요. 바게트 빵이나 곡물 빵을 도톰하게 썰으신 다음에요. 앞뒤를 바싹 구워주세요. 네. 구워진 빵 위에 크림치즈를 듬뿍 발라주시고요. 아, 벌써 맛있어요. 네, 맞아요. 딸기는 얇게 슬라이스해서 저렇게 화면처럼 곁이듯이 얹어주시고요. 딸기 위에 달콤한 꿀을 골고루 뿌려주신 다음에 건가류도 다져서 골고루 뿌려주시고요. 그 위에 슈가 파우더만 솔솔솔 뿌려주시면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 겨울 따뜻한 커피 한 잔과 함께 먹으면 혼자 먹기는 조금 아깝지만 한 끼로도 아주 손색 없는 브런치가 완성이 되자요. 예, 하나밖에 없어서 뭐 누구 주기도 좀 뭐하고 같이 네. 먹기는 조금 좀 그렇고죠. 샘나라고 네. 제가 하나만. 알겠습니다. 네. 자, 찬바람 불 때 바다로 가보겠습니다. 아귀, 방어가 또 제철이에요. 네, 맞아요. 아귀하고 방어는 겨울의 즐거움이고 또 거부할 수 없는 맛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방어는 지금 살이 또 꽉 찼고 기름기가 올라와서 고소하면서도 시원한 청량감의 맛이라고 하면은요. 아귀 같은 경우에는 개운함하고 부드러움, 그다음에 묵직한 맛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귀 하면 찜탕을 먼저 떠올리시잖아요. 네. 근데 요즘은 아귀 마늘과 버터볶음, 그다음에 아귀 크림 슈트, 아귀 수프, 아귀 커리 등 아주 다양한 요리법으로서 저게 뭐예요? 아귀 네. 크림 스튜 네, 처음 맞아요. 봐요. 네. 아주 인기가 굉장히 좋은데요.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아귀 하면 얼큰하고 여러 가지 해산물하고 같이 씹을 수 있는 아구찜을 빼놓을 수가 없으실 텐데요. 네. 좀 복잡하기는 하지만 제가 집에서 간단하게 하실 수 있게끔 레시피 네. 소개시켜 드릴게요. 재료는 아구 1kg 기준으로 해서요. 굵은 콩나물 1kg 준비하시고요. 그다음에 대파 한 대, 그다음에 오만둥 200g, 물 1리터하고 맥주 200ml는요. 아구 삶으실 때 비린내 제거용으로 하시면 되세요. 네. 그래서 아기 저 양념 같은 경우 고춧가루 이제 큰 스푼으로 8스푼, 그다음에 다진 마늘 2스푼 이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소스는 굴소스, 참치액 2스푼, 간장 1스푼하고 전분 2스푼만 준비하시면 되세요. 네. 만드는 법은요. 아기는 아까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서 세척을 해주신 다음에요. 두절 콩나물은 오만둥이하고 깨끗이 세척해 주시고요. 레시피 정량을 뭐 참기름이나 이런 거는 다 빼시고요. 걔만 먼저 믹싱해서 준비해 주시고요. 물 1리터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맥주, 맥주 200ml는 저렇게 펄펄 끓이신 다음에 아까 아구를 삶아주시고요. 거기 아구가 익었다고 하면 콩나물 넣으시고 같이 삶아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준비된 양념들을 같이 넣고 섞어주시면 되시거든요. 만약에 섞어진 다음에 얘가 어느 정도 양념이 버무려졌다고 하시면 거기에 오만둥이 넣으시고 같이 섞어주시면 되세요. 그다음에 대파 넣으시고 다시 양념이 잘 풀리도록 저어가면서 섞어주신 다음에요. 양념이 잘 섞였다고 하면은 마지막에 전분을 넣으시고 하나로 뭉쳐질 때까지 익혀주시고 윤기가 아마 흐르실 거예요. 그때 불을 끄시고 참기름하고 후추를 넣으신 다음에 그릇에 옮겨 담으신 후 톡
깨를 살살 뿌려주시면 마무리가 되시는데요. 요즘에 또 청양고추 다져서 살짝 올리시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저 쫄깃한 맛과 그 아삭한 콩나물과의 그 조화를 아는 맛이어서 더 힘든 것 같아요. 네. 자, 국민 물고기 하면 뭐니 뭐니 해도 또 명태인데 명태가 또 제철입니다. 우리 바다에서 명태가 좀 귀해진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아요. 명태란 이름 자체도 굉장히 재밌는데요. 명태는 명천에 사는 어부 중에 태씨인 어부가 물고기를 낚았는데 그 이름을 잘 몰라서 명태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해요. 정말요? 진짜로요. 명태는 진짜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바다에 굉장히 귀한 생선이 됐는데요. 이 시기에 또 저렇게 생태 역시 되게 맛있는 시기인데도 귀해서 지금 먹지 못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명태는 건조나 가공 상태에 따라서 이름이 많이 바뀌어요. 진짜 많죠, 이름이. 네, 진짜 많아요. 그래서 저렇게 바다에서 빡 잡은 거는 생태, 그다음에 얼리면 동태, 그다음에 건조해서 말린 거는 뭐 북어나 황태 이렇게 하고요. 반건조는 뭐 코다리, 하얗게 말리면 백태, 검게 말리면 흑태, 그다음에 고사 때 쓰는 거는 깡태, 그다음에 새끼 때 말리면 노가리, 노가리.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름만큼이나 수요량도 굉장히 많아서 사실은 수입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많이 팔리다 보니까 가격은 많이 뛰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 제철에 맛볼 수 있는 명태회나 코다리찜 이런 것들이 먹거리 부분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사실은 명태 뭐 명태나 뭐 이런 거 하시면은 뭐 무에 넣고 끓이는 국 정도 생각하시는데요. 햄 미역에 북어를 넣고 참기름 달달 볶아서 끓이는 북어 미역국은 건강식으로도 아주 최고예요. 근데 명태가 잘 안 잡혀서 다들 힘드시다고는 하시더라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고급스러운 또 단맛이 매력적인 가리비도 제철이라고요? 네. 가리비 중에서 이제 홍가리비가 또 제철인데요. 맛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작년보다 씨알이 굉장히 굵어졌어요. 가리비는 이제 화면에서처럼 보통 찜이나 탕으로 많이 드시잖아요. 네. 근데 가리비는 제가 먹어보니까 구이가 최고라고 생각이 되죠. 숯불에 구운 뒤 치즈를 살포시 올려서 드셔도 되게 맛있지만 살짝 데치신 다음에 살만 빼서 꼬지에 꽂은 후 간장하고 물엿을 넣고 소스를 발라가면서 숯불에 구우시면 요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단짝 단짝 이렇게 얘기하듯이 아마 끊임없이 들어가게 되는 그런 메뉴인 것 같아요. 누가 꼬치로 앞에 딱 갖다 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한 30개 정도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인데. 네. 예. 자, 또 추위가 오면 맛이 좋아지는 배추와 무, 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다 이용해서 이제 이맘때 김치를 또 담그죠. 네, 맞아요. 아, 겨울 되면 배추, 무, 파 영양성분 또한 좋아지는 게 맞나요? 아, 저는 성분이 좋아진다라고 사실은 볼 수 있는데요. 겨울 배추나 무, 대파의 경우에는 따뜻할 때 파종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조금 늦게 9월 정도에 파종을 해서 찬바람이 불면서 자라기 때문에 단단해지면서 좋은 성분들이 그 안에 진하게 배어있다라고 사실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겨울 배추나 무, 파는 면역력을 높이는 대표적인 채소로 사실은 꼽히고 있는 것도 맞고요. 네. 겨울에 과일 섭취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비타민C나 베타카로틴, 디아스타제, 그다음에 폴리페롤, 칼슘, 철분 아주 저희가 아주 익숙하게 듣는 성분들이 지금 나오는 채소들에 많이 들어져 있어요. 김장철이잖아요. 네. 윗지방은 좀 더 추우니까 뭐 미리 하신 분들도 많은데 아랫지방은 좀 이맘때 슬슬 시작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김치 냉장고 덕택에 좀 10월부터 이제 많이들 시작은 하시는데요. 네네. 지금들 이제 많이 하시고 이제 사실은 뭐 여수 같은 경우에 1월에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맞아요. 물가는 어떻습니까 올해? 올해는 초창기 11월까지는 사실은 배추가 작황이 좋지 않아서 가격이 많이 비싸고 고추도 사실은 비쌌거든요. 네. 근데 11월 말부터 전남 지역에서 배추들이 유통이 되면서 사실은 배추값도 많이 떨어졌고 그다음에 고추도 물량이 풀어지면서 사실은 평년이랑 똑같은 가격을 안정화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절임 배추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마 10월이나 때 가격보다 지금 가격 비교를 하시면 한 2만 원 정도 싸졌구나라는 거를 아마 느끼실 수 있으신데요. 그거는 해남에서 제철 배추들이 출하가 되기 시작해서 가격이 많이 좀 떨어진 편이에요. 네. 네. 자, 이제 본격 김치 얘기해 볼 텐데 작년에는 이 총각 김치랑 동치미 레시피 보고 많은 분들이 따라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자, 올해는 어떤 김치를 좀 만들어 볼까요? 따라 하셨다고 하니 이번에도 꼭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지금 담아서 고기와 함께 드셔
드시면 아주 좋으시고요. 봄이나 여름에 입맛 없을 때 드시면 좋은 명품 김치라고 할 수 있는 대파 김치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네. 우선 대파 김치는 담그는 법으로는요. 대파 1kg 기준으로 했을 때요. 천연 조미액 200ml하고 그다음에 찬밥 반 공기, 고춧가루 100g, 까나리 액젓 50ml, 멸치젓 100ml, 매실청이나 올리고당 50g, 생강 20g만 준비하시면 되세요. 네. 먼저 대파는 뭐 껍질을 벗겨서 깨끗하게 세척을 하시고요.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른 다음에 물기를 제거해 주시는데요. 아마 여름까지 보관하신다 그러면 그냥 길게 담으시는 게 좋으시 고요. 그다음에 아까 천연 육수에 찬밥을 반 공기 정도 넣으시고요. 믹서기에 함께 갈아 주세요. 갈아진 재료에 고춧가루, 아까 까나리 액젓, 멸치젓, 멸치청, 그다음에 올리고당, 생강 등을 넣고 다시 고춧가루가 충분히 불어질 때까지 놔두시면 되시고요. 네. 고춧가루가 충분히 불어지고 대파가 물기가 빠졌다고 하면은요. 믹싱볼에 담으신 다음에 양념을 버무려 주시면 되시는데요. 다 양념이 버무려졌다고 하면 김치통에 담으신 후에 비닐을 위에 씌워 주시고 꾹꾹 눌러 주신 다음에 반나절 정도 밖에 두신 후 냉장고나 김치 냉장고에 보관해서 숙성시켜서 드시면 좋아요. 저 보니까 몇 년 지나면 되게 꼬들꼬 약간 좀 이렇게 느낌이 식감이 좋아지던데요? 네,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제 저렇게 눌러놓게 되면 위에 이제 수분이 좀 생기거든요. 네. 그 물을 버리시면 양념만 남아있어서 진짜 2, 3년 지나도 색깔도 변질이 안 되고 진짜 식감 자체가 꼬들꼬들해져요. 맛있더라고요. 네. 쪽파김치는 많이 먹는데 대파김치는 좀 너무 거칠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지금 나오는 거는 진도 없고 하기 때문에 대파김치가 정말 명품 김치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맛있어요. 그래요? 네. 예, 알겠습니다. 분들이 하시겠네요. 네, 긴장하지 않으신 분들은 명품 대파김치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다 돼서요. 올해는 이 정도로 맛있는 이야기를 정리를 하는 것으로 하고 내년에 다시 뵈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뵙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